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꽃님들, 오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아주아주 예쁜 복화시 장미도 입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원수 심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나무 심어 놓으시면 정원수 내년에 풍성한 꽃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식물 또 내년 봄을 위해서 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꽃님들 이렇게 정원수 봄에 못 심으신 분들 지금 심으시면 좋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꽃춤으로 문자로 받습니다. 010-6284-8558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꽃 주문 가격과 택배비 함께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이 한 개, 두개 있는 우리 반려식물 아가야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목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예, 복화시 장미는 복화시 백합 장미라겠다. 복화시 향기 진한 복화시 백합입니다. 아주 인기쟁이 향기 좋고 꽃 예쁜 복화시 동백입니다. 복화시 동백 꽃들 다글다글 또 많이도 달려 있습니다. 복화시 동백은 또 나오면서 막 자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바로바로 또 마감이 되기도 합니다. 복화시 동백 28,000원이랍니다. 복화시 동백 28,000원이라. 흑동백입니다. 흑향동백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흑향동백 향기 좋고 이렇게 동백 꽃들은 향기가 좋아서 향수에 올려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흑향동백은 꽃을 정말로 잎 하나 꽃 하나 할 정도로 얘들은 다글다글 피는 아이고요. 잎은 좀 더, 입장은 더 작고요. 약간 더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흑동백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은 보시면 서향동백입니다. 향기 있는 겹꽃 서향동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들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향동백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동백입니다. 하이트동백도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구근식물입니다. 구근식물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얘들 두 아이는 1번 보라색은 히아시스, 2번 빨간색이랍니다. 그리고 튤립이랍니다. 3번 튤립, 얘는 4번 튤립이랍니다. 4번 튤립, 그리고 5번은 수선화입니다. 5번 수선화. 얘는 6번 수선화입니다. 그리고 튤립 7번 노란색 꽃 튤립 7번 그리고 이렇게 생긴 8번 튤립 얘는 9번 튤립 10번 튤립은 국화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튤립 각각 하이신스는 두 알이 들어있고요. 튤립은 다섯 알이 들어있고요. 수선화는 두 알이 들어있습니다. 8,000원씩이랍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예쁘죠? 3번, 얘도 예뻐요. 4번이랍니다. 그리고 5번 수선화, 6번. 6번은 꽃이 굉장히 큰 안꽃 수선화입니다. 그리고 7번 튤립, 8번 튤립, 얘는 9번 튤립, 10번은
국화처럼 생겼답니다. 튤립 모두 8,000원씩이랍니다. 각각. 그리고 얘는 펜지입니다. 펜지. 정말로 펜지는 겨울 정원에서도 아우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어떻게 겨울 정원에서도 눈 내리는 밭에서도 쭉 눈 노른 정원에서도 이렇게 피어 있는지. 겨울 펜지 겨울꽃 4개 10,000원이랍니다. 그러나 얘들은 추운 겨울은 이겨내지만 이렇게 추운 겨울은 이렇게 대부분 하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하이트가 2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4개 한 줄 10,000원씩이랍니다. 겨울에는 이겨내지만 올동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도 추운 겨울에도 양배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커진답니다. 꽃배추라고 합니다. 3,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향기 있습니다. 얘도 향기 있고요. 얘도 향기 있고 얘도 향기 있습니다. 약간 투톤톤기 나는 아이들은 향기가 있습니다. 스킬라멘 1번 7,000원씩이랍니다. 얘들 꼭 내년까지 보실 분들 춥고 차갑게 기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4개 향장미입니다. 얘들 모두 4개 향장미. 향장미 핑크색 아주 목대 국수입니다. 얘들 묵은둥이입니다. 내년에는 얘들 25,000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대부분 25,000원 갑니다. 4개 향장미 노랑, 4개 향장미 오렌지, 오렌지 4개 향장미 빨강이랍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4개 향장미 안전제 이렇게 보시면 제 선물. 여러분 얘네들 묵은둥이입니다. 4개 향장미 전국노조 활동되는 얘들 내년에 25,000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15,000원씩이랍니다. 4개 향장미. 그리고 목수국, 목수국 안전대입니다. 얘들 5만원 정도 갔던 목수국이랍니다. 얘 꽃 내년에 20, 30송 이상 달리지요. 이런 목수국들 내년에 꽃 20, 30송 이상 달리는 목수국 오늘 28,000원이랍니다. 대목수국, 대목수국 28,000원이랍니다. 5만원 이상 넘어가는 아이들이랍니다. 대목수국 28,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은청색이랍니다. 곱습니다. 은청색. 그 율마처럼 이렇게 베란다 내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흡사 율마하고 비슷합니다. 은청색이랍니다. 은청색. 그리고 이렇게 물받이도 되어 있습니다. 예, 피톤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블루스타 은청색 17,000원이랍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많이들 키우시고 마당 정원에서도 올동됩니다. 은청색 이국적인 정원을 꿈꾸시는 분들 정은수입니다. 은청색 블루스타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꽃길이 무늬꽃길이랍니다. 꽃이 지고 나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무늬꽃길이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율마입니다. 율마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블이랍니다. 노블 꽃 4개월 이상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 춥게 키우셔야 되고 꽃님들 특히 애목대로 키우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들 노블 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설립도라지입니다. 설립도라지 이렇게 얘들 지금 현재 3,000원씩 하는데요. 내년에는 얘들 6,000원 이상 갈 아이들이랍니다. 꽃 처음부터 끝까지 꽃 굉장히 많이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벨가못은 늘 설명드렸습니다. 꽃님들 핑크 벨가못 1m70 정도 키는 되고요. 핑크색으로 위에서만 피고 옆으로 가지는 않고요. 아주 직립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서 위에가 끝에 한꺼번에 이렇게 피어서 아주 멋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는 3,000원이랍니다. 핑크 벨가못 똘똥됩니다. 김기아난 얘들 김기아난 얘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들 10,000원이랍니다. 김기아난 이렇게 생겼습니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란다 정원에서는 1년 내내 꽃을 보실 수 있답니다. 마당 정원에서는 겨울에는 보실 수 없지만 아자리아 절죽
핑크 9,000원이랍니다. 아자리아 절추 핑크 9,000원이랍니다.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그리고 이 아이 핑퐁 국화, 아주 예쁜 국화입니다. 지금 꽃이 없어서 그렇지 꽃을 보시면 우리 꽃님들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범풍 국화, 이렇게 벌집처럼 비는 국화입니다. 이렇게 있는 국화. 얘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 얘들 이렇게 있는데요. 부겐베리아 만원씩입니다. 그리고 핑크 개발이랍니다. 핑크 개발, 핑크 개발 이렇게 있는데요. 얘들 꽃 오랫동안 보시려면 춥게 키우셔야 되고요. 꽃님들 최대한 춥게 키우시면 햇빛 많이 보시면 아주 오랫동안 핀답니다. 7,000원이랍니다. 핑크 숙부쟁이입니다. 핑크 숙부쟁이 이렇게 있는데요. 4,000원이랍니다. 스위트빌 미양 노란색 허접낫, 스위트빌 미양 노랑 허접낫 얘들 향기 있습니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단정학, 단정학 이렇게 있는 단정학 가격표가 어디 갔나? 단정학 가격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11,000원 그린 허접난, 그린 아우 예쁘죠? 그린 노랑 허접난이랍니다. 이렇게 쌍대입니다. 11,000원도 이렇게 쌍대랍니다. 쌍대 11,000원 그린 허접난 22,000원입니다. 그리고 단정학 이 아이들은 15,000원입니다. 단정학. 그리고 네드돌, 네드돌하고 히비키하고 있습니다. 네드돌, 네드돌 예 12,000원. 히비키 예 12,000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히비키 12,000원, 네드돌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죽도석곡입니다. 죽도석곡, 죽도석곡 5,000원입니다. 죽도석곡. 그리고 카틀레아입니다. 카틀레아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는 카틀레아, 카틀레아 WR 하이트 카틀레아, 하이트 카틀레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세 카틀레아, 하이트 카틀레아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플로리다 반덤, 플로리다 반덤 꽃 3개 띡 올라올 수 있는 달콤 향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꽃대가 하나, 두 개, 세 개씩 올라올 플로리다 반덤 25,000원씩입니다. 그리고 또 꽃댕강이랍니다. 꽃댕강 이렇게 되어 있는 꽃댕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댕강 올동됩니다. 14,000원이랍니다. 따뜻한 지역 올동된답니다. 그리고 만대빌라입니다. 만대빌라, 대만대빌라, 대만대빌라. 지금 현재는 꽃은 없습니다. 한점 큰 대분이랍니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온시디움입니다. 노란 꽃이 하염없이 예쁜 나비 같은 온시디움. 정말로 노랗습니다. 햇노란 꽃이 예쁜 온시디움입니다. 아주 햇노랗습니다. 햇노란 꽃이 예쁜 온시디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온시디움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름도 예뻐요. 은하수랍니다. 은하수 16,000원이랍니다. 은하수, 은하수는 두 대씩 되어 있습니다. 은하수 이렇게 있는데요. 또 두에서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은하수 두 대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매자입니다. 꽃님들 황금매자에 5,000원, 6,000원 가는 황금매자 아주 저렴하니 오늘 입고되었어요. 마당정원에서 얼뚱대고 이렇게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황금매자랍니다. 아주 저렴하니 입고되었습니다. 오늘 황금매자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베고니아입니다. 장미 베고니아 아주 분좋습니다. 이런 색, 노란색, 아주 빨간 장미색, 그리고 뒤에 두톤 장미색. 얘는 아주
아트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장미색 아주 좋습니다. 분 장미 100원이야 10,000원입니다. 배롱나무입니다. 100일 동안 꽃 핀다는 배롱나무 하나 있는데요. 예, 또 저렴한 입고 되었네요. 25,000원 이상 가는 아이 20,000원이라면 딱 하나 있습니다. 백자단이랍니다. 꽃님들 백자단은 대부분 얘들 수영 멋지게 잡아서 분재로들 많이 키우시죠. 백자단이랍니다. 이 아이들 백자단은 늘 몸값이 있는데요. 오늘 아주 꽃이 작고 사랑스럽고 향기도 있습니다. 미향 있는 백자단, 예, 3만원 정도 갔나, 이 백자단 2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겹 무궁화입니다. 겹꽃 무궁화 두 개 있습니다. 하이트 겹꽃 무궁화, 얘도 오늘 16,000원입니다. 무궁화, 백자단, 배롱나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노랗게 변해가는 엘로우봉이랍니다. 엘로우봉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8,000원이랍니다. 엘로우봉 그리고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바보암나무 같은 바보암나무 같은 장미허브 엄청 먹기 좋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오늘 이 아이 한번 감상해 보세요. 특상 A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특상 A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타지아 나는데요.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그냥 표현이 너무너무 향기 진합니다. 이 아이들 정말로 향기가 진해요. 특상 A로 들어왔는데요. 아 좋습니다. 특상 A랍니다. 향기 너무 진해요. 너무 진해요. 향기는 향기 정말 이것밖에 안 피었는데요. 아주 향기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특상 A 한타지아는 35,000원이랍니다. 향기 정말 진한 특상 한타지아는 아니랍니다. 정말 향기 진합니다. 이 아이 특상 한타지아는 35,000원이랍니다. 꽃대가 엄청 길어요. 꽃대가 엄청나게 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빈녀가 있는데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버린다. 그래서 특상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35,000원이랍니다. 비덴스입니다. 비덴스 4,000원이랍니다. 비덴스 1년 내내 베란다 정원에서 꽃 보실 수 있는 비덴스 4,000원이랍니다. 항호접입니다. 항호접 5,000원이랍니다. 3번 체리아스타 이렇게 있는데요. 올동됩니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용담 3월부터 11월까지 피는 핑크 용담 이렇게 꽃을 피는 베란다 정원에서는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보라 용담, 핑크 용담, 보라 용담 각각 똑같이 3월부터 11월까지 핀답니다. 8,000원씩이랍니다. 군자란이랍니다. 이제 군자란 이렇게 되어 있네. 군자란 조금 있으면 또 꽃대 올려주겠지요. 군자란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갈란디바 삼색 5,000원입니다. 갈란디바 삼색 5,000원이랍니다. 미스김 라벤더, 네, 미스김 나일락이랍니다. 미스김 라벤더라겠다. 미스김 나일락. 꽃과 향이 진하고 꽃이 오래가는 미스김 나일락. 예, 32,000원 정도 하는데요. 미스김 나일락. 베란다에서도 많이 키우기도 하시죠. 20,000원이랍니다. 미스김 날 안전 대본이랍니다. 그리고 아마릴리스 봐보세요. 꽃대들이 무려 막 3개씩 대부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릴리스 꽃님들 예 심으실 때 깊이 마당 정원에 심으실 때 깊이 심으시고 베란다 정원에서는 이대로 보셔도 되는데요. 아마릴리스 깊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올동하실 분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넥스 베고니아 입니다. 넥스 베고니아 얘는 벌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오나비고요. 얘는 실버 느낌이 나는 아이입니다. 넥스 베고니아 7,000원이랍니다. 포포리아 벌레잡이입니다. 포포리아 벌레잡이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상상화입니다. 이 바보새 예쁘죠? 이제 상상화 심으셔서 내년에 꼭 보실 분들 아주 많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사랑초 애목대로 잡아져 있는 노랑 사랑초, 이렇게 잡아져 있는 노랑 사랑초 7,000원. 그리고 얘는 중사랑초, 중사랑초 애목대로 잡아져 있는 사랑초 5,000원, 중사랑초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싹소름입니다. 싹소름, 이렇게 꽃이 피는 보라 싹소름, 이 아이들 분명히 좋습니다. 보라 싹소름 얘들 3,000원이랍니다. 보라 싹소름 3,000원입니다. 그리고 장보라 에렌지움 3개 만원이랍니다. 내년 개화주랍니다. 청보라 에렌지움 3개 만원, 내년 개화주 올동됩니다.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